네. 아, 안녕하십니까. 꾸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정인으로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자리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지금 목사님 출애굽기 하고 계셔가지고 출애굽기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이 출애굽기 말씀 두 번 하셨나요? 예. 출애굽기 앞으로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처음 듣는 말씀 같고 정말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그 출애굽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 그 오늘 그 읽어드린 성경에도 보면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00년이 지나면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로 번성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열두 형제가 다 죽고 나서 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성경에는 400년으로 나와 있지만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400년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몇 년이 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만 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뭐 남자만 한 60만 명 됐다 그러니까 얼추 한 200만 명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그 정도 추정된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시간은 뭐 어떤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생략되는 것 같습니다. 70명이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12명 외에 또 70명인데 12명 외에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잖아요. 뭐 딸 디나죠. 디나나 세라 정도만 나오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아무런 그 영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에도 그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만 그 우리의 역사가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역사는 항상 끝없이 재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이제 번에
역사와 해석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것만 아마 대구 교회의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런 그 역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철학에도 이제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남들에 의해서 해석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이 복음을 사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남들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그 목사님의 복음을 우리 자신으로 해석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늘 누가 찾아오거나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자기의 그 역사를 말씀하시잖아요. 아, 저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말 목사님의 그 인생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되는 것은 목사님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역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가 정말 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흥미롭고 너무 그 목사님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포함되고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또 그 역사를 새롭게 또 재해석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도 이 역사 못지않게 그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다 죽고 4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도 애굽 왕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뭐 유명한 재상이었던 명재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애굽 왕이나 뭐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 건 당연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요셉을 알지 못한 게 아닐까. 그 우리 안에 생명 안에 새겨진 거 말고는 우리 다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 저도 느끼는 게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준 거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섭섭했던 거는 아주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 은혜 받은 건 전혀 모르고 서운했던 것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400년이든 800년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제 옮기는 그 역사적 이제 사건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출애굽기는 늘 새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창세기 다시 하셔도 또 처음 같이 새롭지만 지금 출애굽기도 아마 또 처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한테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주시키려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이 어디겠습니까?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는데 그런 땅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겠다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젖이라는 거 이건 아이들한테
그 어린 아기한테 완전 식품이잖아요. 젖만 잘 먹으면 애들이 전혀 병도 없고 잘 자라지 않습니까? 또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그 음식은 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가난이라는 우리의 완전 식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과 자기가 지으신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때 그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은 정작 여기도 살만한데 왜 우리를 옮기려고 하지? 그래서 모세한테 여러 번 거역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안 내보내겠다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내부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역이 심해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벽돌 만드는데 짚을 조금씩 덜 주고 이래도 다 찍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라면 그 애굽 땅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 번 그 미국에 유학 보낸 그 자녀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우려하시는 것도 미국이 좋긴 하지만 한국이라는 정체성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상위 계급, 그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동양인으로서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 가려고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애굽보다 좋은 땅이 없죠. 정신없이 미국에 가보니까 저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거기가 정말 최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가나안으로 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겠구나 이 느낌이 딱 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담이라면 이건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애굽이 살기 좋지 가나안으로 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이걸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게 좀 거슬린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도 이 말을 하면 왠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말하기가 상당히 어림직한 겁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건 직감적으로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야, 이건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놨겠다. 사람들도 좋죠. 굳이 그런 얘기해서 밖에서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싫었던 겁니다. 내가 그게 싫었고 괜히 이단 소리 들으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내 신상에도 안 좋고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굳이 꼭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좀 안 했으면 싶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죠. 근데도 목사님이 한결같이 주구장창 그 말씀만 하십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 이 좋은 교회에서 문화생활 하라고 그냥 이렇게 자식들이나 키우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다 가라고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이렇게 저를 제안하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산혼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산혼으로 지었다는 건 사실 그 제한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모든 권세를, 권한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 권한 속에 제한도 두셨다는 거. 예. 그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기계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는 반드시 제어 장치가 중요합니다. 제어 장치가 없는 기계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제안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서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은 이 제안이 싫어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나갔던 것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그 지난번에 LA에 계시는 황수 형님 그 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형님이 그 자율주행자동차 요즘 테슬라에서 만들어내는 그 자율주행자동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자율주행자동차가 그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운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그 아직 그 제어장치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용화시킬 수 없다고 그 이야기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이 제한이라는 거 아담은 죽을 만큼 이 제한이 싫은데 결국 우리가 그 이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일평생을 그 제한을 받아들이고 사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한 4년 동안 정말 더욱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야 이게 제한받고 갇혀있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는데 목사님은 4년 동안 우리보다 3년 더 물론 그 전에도 목사님 많은 제한 속에 사셨지만 그 병원에 가서 극적으로 살아나시고 극도의 제한 속에서 방에 집에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사셨던 게 우리가 조금 제한을 느껴보니까 목사님 우리보다 3년 전부터 이래 사셨구나. 지금도 그보다 더한 제한 속에 있으시잖아요. 우린 지금 밖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마스크 끼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전혀 그런 없는데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제한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제한 속에서 그 제한이 그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또 너무 엄청난 축복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안 겪어보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자식은 부모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는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최근에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에 화답 간증은 써야 안 되겠나 말을 못하고 못 만나니까 사랑방에 간증이라도 올리자 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우리 도원 자매가 늘 그걸 먼저 읽고 뭐 이거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이거 지우고 이거 바꾸고 막 계속해서 이거를 막 제안을 가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거 내 글도 아니다 그러면 뭐 당신이 쓰라 이렇게 뭐 화를 낼 텐데 지금은 그냥 지워라 하면 지우고 바꾸라 하면 바꾸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이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옆에서 저를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쓰라 하면 뭐 저는 마스크 쓰라 하면 쓰고 뭐 모이지 말라 하면 뭐 안 모이고 그게 너무 이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 제안을 가장 또 이상하게 싫어하는 집단이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지금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심지어 교회 포비아 그러니까 포비아 하면 공포잖아요. 공포심.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주범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 포비아다, 막,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뉴스들이 막 올라오던데, 정말 교회가 참, 그 은혜의, 예,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쩌면 제안받기를 싫어하는 이 아담의 이 깊은 본성이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침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 흙이 참, 그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흙이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옥수수 밭이 되고 싶다고 내가 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제안을 받지 않는 밭은 쓸모없는 땅이죠. 그것은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혼이라는 것도 산혼으로 지어졌다 했는데, 혼이라는 것도 결국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산혼인들, 흙과 똑같이 제한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제 혼은 진짜 사람이신 주님, 그분에게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주님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저는 다른 주님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그때가 이제 28살이었는데, 너무 충격이고, 너무 놀랍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딱 그런 그 직감이 탁 오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 하나님 저를 벼락을 쳐서라도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제가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진지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했던 마지막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 기도가. 그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목사님 목회자 목양회 말씀에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이다. 아들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아들로 오신 그 주님에게만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죠. 유일하다고 해서 그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유니크하다, 유일하다. 비선무리한 거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면 확실히 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아들이 아닌 거지. 아들 비스무리한 거, 그건 없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정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그 사람이신 하나님 아들에 포함되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내가 더 분명해지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전 그렇게 알아져요. 제 철학과 선배님 중에 지금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그 안세권 선배님이 있습니다. 안세권 교수님이 우리 교회 길을 묻는 카페 교양 강좌에 한번 강사로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갔었어요. 그때 선배님이 저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든지 섞이면 이게 약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김치현 목사님도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의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학교에
그 인기 없는 과, 취직 잘 안 되는 과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반발이 많아가지고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학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과는 줄이고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요즘 시대가 뭐 통합의 시대다, 통습의 시대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두 개 학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혼합을 시키는 건데 두 개 학과, 세 개 학과를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모두가 정체성이 희박해져가지고 그과는 그냥 손 안 대고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세근 교수님은 나는 끝까지 철학과라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다고 철학 무슨 무슨 과가 되면 철학과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대구교회도 중요하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30년 동안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들어봐서 그 비슷비슷한 걸 많이 들어왔는데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이거 전혀 다른 말씀이구나. 이건 지평이 다르다. 그래 표현하세요. 지평이 다른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구교회가 만약에 일반 기독교하고 비스무리하게 되면은 대구교회는 망하는 거다고. 이 색깔, 이 대구교회만의 이 정신, 이 말씀을 확고하게 지킬 때 이게 대구교회 경쟁력이라고. 그런 말씀을. 그 이방인이거든요. 분석 철학 해가지고 옛날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지금도 방송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만큼 우리가 그 분명한 노선을 가는 그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택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도록 지어놓은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만약 잃어버리면 세상 물결에 금방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는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대구교회 와서 진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진짜 고생해서 아끼고 모은 돈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자기가 죽을 때가 왔다는 걸 느끼면 자식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결국 이제 그런 인생을 구해하고 결국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탄은 선악과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뭐 전부 악당 만들고 죄인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이고 한 일은 우리를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권리가 뭔지 도대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그걸 모르도록 한 겁니다.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목사님 계속 다루시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출신 그 성분 자체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은 그 직분을 우리가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산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권리를 잃어버리고도 그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사람을 지으신 분과 지으신 이와 지음받은 사람이 서로 교통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뭐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또 영이니까 근데 사람은 육이니까 교통이 안 되고 관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참 사람일 때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됩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 극단적인 이원론이거든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런 뭐 하늘과 땅, 영과 육 이런 이원론으로 가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천당밖에는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계속 지금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예수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 이건 초대교회 이후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그죠? 요한이 바로 그 말년에 이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의 그 거대한 그 헬레니즘 그 시대 자체가 신비주의와 영지주의가 판을 쳤던 시대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에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울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이 헬라 그리스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지주의와 이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영지주의의 물결에 맞서가지고 우리의 주님이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 육신을 오신 명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 요한의 말년에 그 최후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복음은 그 공간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앞에 세 복음을 우리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 복음은 사 복음서 중에 공간 복음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예. 그만큼 요한은 특별한 어떤 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 복음의 첫 말씀부터가 요한은 이 영지주의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몇 장이고 5장입니까? 가면 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적혀있지 않는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이걸 요한만 적고 있습니다. 이걸 본 자가 정확하게 이걸 기록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써놨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주님이 사람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거 같아요. 목사님 지금 마지막 남은 사명은 우리의 주님이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은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신이라고 하면 사실 폼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폼은 나지만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주님이 신이라고 하니까 자랑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결국 죽어서 천당 가는 수밖에 없죠. 천당 간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는 좀 부끄러워지고 좀 쪼그라들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미,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이죠. 거기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치욕을 짊어진다는 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못 내려온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건 좀 치욕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걸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지 그에게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의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정말, 바울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바울이 담대하게 이 부끄러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앞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도 지금 이 순간도 그것만을 자기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즉시 하나가 됩니다. 한 운명이 되는 거죠. 목사님도 이때까지 사시면서 제가 지켜보았을 때 모든 것 다 양보하셨어요. 뭐든지 하자면 밀리고 끌려가시고 양보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양보 안 하시네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이 여기에 모든 걸 걸으셨구나. 자기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뭐 사람들이 어떤 평판으로 대하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뭐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실제로 내려오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은퇴하시지 뭐 이런 말까지 누군가 하시는데 아 그게 목사님이 시작하고 목사님의 뜻으로 된 지금까지 일이라면 목사님 자신이 그만둘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갇혀가지고 지금 겨우 말씀하는 그것만 지금 목사님한테 남아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이유는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목사님 스스로도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 외에 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노.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때까지 서신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무슨 더 욕심을 부리겠나. 그렇지만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거를 더 분명하게 증거하라고 살려주셨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숨을 주시는 순간까지 내가 이거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주님을 정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 저는 정말 이런 목사님과 한 운명 안에서 만나줄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저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를 못 하겠어요. 한번 움츠러들면요, 계속 움츠르게 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이단 아닌 척하고 뭐 좀 매너 있게 뭐, 그런 말 안 한다고 우리 밖에서 우리 보고 이단 아니라고 할까요? 저는 절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목사님과 한 운명이고 목사님의 운명에서 한치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당당하게 내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명백히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빼놓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이 예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럴듯한 게 그게 오히려 이단입니다. 제가 교회 올 때쯤 30년 전만 해도요. 이단이라면 전부 무시무시하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뭐 TV 틀면 영생교회 막 그 집단 광기 막 다미성교회 뭐 휴거 뭐 소동 이런 것들이요. 저녁 9시 뉴스 데스크에 막 메인 뉴스로 막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구 지역에 그 이단 교회로 찍히면요. 정말 뭐 살벌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여튼. 그때부터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와,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분이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 목사님은 예수님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시고 끝없이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보존되었던 겁니다. 이제야 저는 그게 알아집니다. 아, 모든 능력을 모든 고난과 짐을 오욕을 목사님 혼자 다 지고 우리는 그냥 그 품 안에 그냥 보존하셨구나.
우리는 그때 뭐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대통령이 누군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말씀 듣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그냥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좀 목사님 마음이 알아져요. 얼마 전에 왜 목사님 토끼 굴 파서 새끼 키우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 아, 그거 듣는데 되게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굴 속에 새끼들을 묻어놓고 적들을 보호하고 또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양식을 먹고 젖이 불어서 또 굴을 파내가지고 새끼들 끄잡아내서 정녹에서 다시 굴에다 묻어놓고 짐승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진짜 울컥했습니다. 아, 세상에는 그 노이징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이징 마케팅. 제가 또 하나 참 기억이 나는 것은 2017년인가요? 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막 이렇게 예, 뭐 소란이나 동요를 막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그런 상술, 그런 판매 전략을 노이징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요. 예, 요즘은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것보다 뭐 문제라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2017년도라고 기억되는데 목사님이 가을 집회 때였습니다.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죠. 거기에 일면 전면 광고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린 것인가 안 뛰어내린 것인가 이 일을 딱 실었습니다. 광고를. 그리고 대구교회 가을 집회를 딱 그렇게 하셨거든요. 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신문에다가 집회 광고를 내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뜻밖이었고, 와, 이거 사람들이 보고 이거 대구계를 이거 뭐라고 할 것인가 난리 나겠다 막 좀 솔직히 걱정도 되고 막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것인가 뭐 상당히 도발적인 문구였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광고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광고 보고 온 사람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소란을 예상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괜히 돈만 낭비했네. 혼자 그냥 쩝쩝하면서 그냥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문 광고를 냈을 때 기독교계나 밖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설렁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였구나. 목사님 그때부터 전쟁을 하고 계셨는데 신문에까지 광고를 내시면서 아예 이단의 개수가 되기로 작정을 하셨나. 그렇게 엄중한 전쟁 앞에서 그 선포하고 계셨는데 밖에서 아이고 뭐 노이징 마케팅 안 통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정작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목사님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혼자 지금도 목사님 혼자서 전쟁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묵묵해집니다. 하여튼 제가 목사님을 다시 보고 알게 된 건 2017년 여름이었죠. 구미에 오셨을 때 순천향병원에 목사님의 그 겟세마네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이듬해 2019년이죠. 그때도 여름이었습니다. 동산병원에 또 입원하셨을 때 그 두 번이 저는 우리 목사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김치현 목사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그 이제는 편히 쉬고 자라 했다는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진짜 목사님 그 당시 제가 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 실제로 목사님 배에 물이 차가지고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물을 1.5리터를 받아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고름입니다. 고름을 그렇게 뽑아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죠. 저는 그전처럼, 그전에는 목사님을 조금 사람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옆구리에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거를 본자가 정확하게 증거한다고 했듯이 저도 증거,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는 목사님 정말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는요, 목사님 어떨 때는 진짜 사람 맞나. 제 인생에도 적벽대전 같은 때가 많았거든요. 목사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정말 제갈량처럼 도저히 요 군사로 저 10만 조조의 병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적벽대전에 어떤 거는 것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하신 적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인간이야 신이야, 목사님 진짜 사람 맞나, 이럴 때가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경영이 형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따른다고, 그렇지만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라야만 연합된다, 그 간증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이 전부 목사님 빼고는 정말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결혼도 취직도 제 인생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진한 병원 오실 때까지도 저는 목사님과의 어떤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리.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할 수도 없고 목사님처럼 행동할 수도 없다는 그 절망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 중환자실 침대에 묶여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을 볼 때요, 그 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허봉도 형님이, 허봉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뭡니까, 접붙이는 이야기 기가 막히게 하셨잖아요. 이야, 저는 그 침대에 묶여있는, 그 침대에서 못 내려오는 그 목사님을 딱 보는데요, 그 이 양쪽이 맞더라고요. 나하고 똑같네.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건을 이제 빼고 처음 다시 말씀하시게 될 때, 들릴락 말락한 작은 목소리로, 아직 이 기관지에 목에는 피가 막 고여 있는데도 막 지금 말 안 하면 언제 또 말할 기회가 오겠나, 막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나냐고, 왜 나를 살리셨나 이러시면서, 오치만니, 위트리스리, 저렇게 종교적인 천재들이 많은데, 그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시면서 내가 지독히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쓰셨다 이러시면서 울먹이시는데요, 정말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천재들이 많은데 왜, 하시면서 십자가가 덜 분명해서, 십자가 덜 분명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때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목사님 그걸 보신 거예요. 목사님만 그걸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화답을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한 번은 2019년입니다. 그때 여름에 동산병원에 또 입원하셔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린 그때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목사님이세요? 이러니까. 자냐? 예. 살려달라고 하셔.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줘. 목사님한테 그런 전화는 번 처음이었습니다. 좀 살려줘. 죽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죠? 이러니까. 여기 말이야. 너무 춥고. 이 병원은, 대학병원은 사람 살리는 데가 아니고 의사들 교육시키는 데야. 그러니까 내가 뭐
교육용 뭐 실험 뭐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고. 어, 나 차라리 구미에 좀, 구미에 좀 가게 해줘. 막 이렇게 애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거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 은혜하고, 화평이하고, 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저한테 구미로, 어, 오라, 옮겨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성을 확 내시면서. 아니, 은혜는 화평이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니한테 전화했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랑 화평이랑 의논해서 목사님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하여튼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 또 거기서 극적으로 또 살아나셨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왜 살려줬나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죽은 예수. 이 사람의 증인이, 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살아주셨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것뿐이라고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때 끝까지 양보를 안 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구속이 발생한다. 그 말을 해야 된다. 막 못 알아먹으니까 나중에는 너가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말고 사흘만 좀 머물러 봐라. 나중에 안 되니까 이틀만이라도 머물러 보라. 그렇게 하셨죠. 하, 그때 왜 그 마음을 전 몰랐을까 참. 그래요. 십자가는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살아있는 나무, 추리, 우리가. 그 추리가 아니고 죽은 나무, 우드라고, 제재목이라고 그때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6시간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죽은 그 자리에는 분명히 물과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예. 모든 이적과 능력이 다 사라지고 그게 사람만 남았습니다. 죽은 사람. 근데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감춰졌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아, 십자가가 바로 그 생명나무였구나. 우드, 제재목. 예. 근데 사탄은 지금도 이 양식을 못 보게 하고 못 먹게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번에 허봉도행님이 사탄의 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저는 통쾌했습니다. 아, 다른 건 다 보게 했는데 이것만 못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구나. 성막의 기구를 보면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계속 목사님이 이제 다루시겠지만 성막의 기구의 그 재료가 전부 제재목이잖아요. 조각목이잖아요. 조각목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한 인성이잖아요. 완전한 인성. 우리가 완전히 사람일 때만 하나님이 덮여진다는 그 말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성막의 마지막 덮개는 또 해달의 장막이라고 하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다고 했습니다. 예. 사람들 보기에 좋고 그럴듯한 집이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건. 물론 그 속에는 순금을 감추고 있지만 그 모양은 해달의 장막입니다. 중세시대부터 기독교는 교회는 마치 천사가 살 것 같은 집을 지어왔습니다. 성당은 얼마나 정말 천사들이 살 것 같은 집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해달의 장막, 이 성막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멋진 건물에 매여서도 안 되고 뭐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뭐 좋은 인품에 매여서도 안 되고 교양 있는 행동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예. 이, 뭐,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 해서 좋은 사람 되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해방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그냥 뭐, 좋은 사람인 척, 뭐 괜찮은 사람인 척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산 혼만,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것만 찾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거를 그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예. 하여튼 2000년 전에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저는 재현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우린 지금 저도 그렇고 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죠.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나중에 되면 우리 교회의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보이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하는 거고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린다고 하는 거고, 모르니까 모르는 거라고 하지 일부러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신기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든 저러든 어떤 모양을 하든 결국 주님은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민기적거리고 뭐 왜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또 딴 데로 옮기려 하나, 가나안 가기 싫다 니나 가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그런 궁시렁거리고 민기적거리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결국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자.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아마 목사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확보되어 있다. 목사님의 승리, 목사님이 이미 우리 앞에서 승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 될까 말까가 아니고요. 이미 목사님은 승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이것만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삶혼이고 형상이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유교라서 이제 제사를 다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뭐 저는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제사를 잘 못 받지만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여자들이 죽어나더라고요. 막 며칠 전부터 뭐 제사 지낸다면은 아주 그냥 여자들이 정말 저도 만약에 장남인데 교회 아니었으면 진짜 전 장가 가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들이 고생해가 제사를 차려놓으면요. 아니 아들은 어디서 뭐 놀다가 술 먹고 있다가 와가 덜렁덜렁 와가지고는 절만하네요. 절만. 진짜 전 좀 싸가지 없다. 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은 진짜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안 오면 제사가 안 된대요. 아무리 상을 잘 차려놔도 아들이 안 오면 그 제사 지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사 음식이 엉망이고 뭐 형편없어도 아들이 오면 그 제사를 지낸 거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아들이 중요하구나. 아들이라야지 정인인 겁니다. 정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예전에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나의 정인이 되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늘 부담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내가 나는 늘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없고 근데 나의 정인이 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인 되는 것보다 쉬운 게 없네요. 왜냐하면 사람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정인이 되는 거니까 이보다 쉬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쉽다 쉽다 하지만 진짜 세상에 뭐 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정인이 되라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정인이 되라니까 이 자격은요 무슨 기술이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창조 때부터 이미 이 자격을 다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자격증 등록만 하면 돼. 교회 등록만. 등록한 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그 부끄러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바로 자격증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인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요. 정인 자격증. 이거는요 인지도 안 붙여도 돼요. 뭐 자격증 받으려고 하면 우리 막 무슨 인지세가 막 이렇게 우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막 갖다 붙이고 이래가 겨우 자격증 받는데요. 이거 인지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신청하면 자격증 나와요. 얼마나 신납니까? 하여튼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어제 목사님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한 20초쯤 통화했나요? 제가 가방에 전화기를 넣어놔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매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 제가 못 받았네요. 내일 학교 가냐? 이러면 내일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됐다. 내일 저 청년부에 그 말씀을 네가 좀 해라. 예? 이러니까. 그 광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의아하는지 이야기해 줄게 하고 끊어버려 전화를. 그러니까 통 시간이 통화 시간이 20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왜 맨날 내한테는 이렇게 하루 전날 전화하시는지 정말. 그런데 아이 오늘 뭐 3시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는데요. 아이고 그렇지 뭐 아들이기만 하고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준비할 게 뭐가 있노 그냥. 아이고 참 목사님 내가 증인으로 참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참 먼저 또 지난주에 그 증인 너무 삼박한 증인으로 이렇게 허봉도 목사님 봉도 형님이 또 우리 앞에서 그 우리 너무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나도 저도 이제 아 이렇게 뭐 증인 되는 게 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원히 사람으로 오신 이 주님 증인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땅으로 불러내시고 또 우리 앞에서 참 사람의 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참 권리를 회복해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그 세계로 우리가 더 깊이 이끌리기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더 건강하게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을 그 깊은 세계를 드러내 주셔서 그 안에서 더 깊은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형제들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말씀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 인생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